이거 한번 같이 볼까? 총강아지도 병걸릴 며칠 전 수도 이세계 있으니까. 아이돌 멤버이신 징버거님의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딸기 커피.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누가 개발 좀 해주세요. 나 딸기 커피 우유 먹고 싶어. 아, 깜짝이야. 여보야, 사람이었어? 징버거님께서 딸기 커피 우유 먹고 싶다 하신다. 대체 그걸 사람이었냐고. 아니 여보야, 징버거님께서 딸기 커피 우유 먹고 싶다 하신다. 그걸 만드셔서 저한테 레시피 공유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만들게 된 레시피입니다. 그럼 요리 시작합니다. 가시죠. 뭐야, 로스트아크 소리. 제일 첫 단계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딸기와 커피로 각자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 기준 딸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료는 딸기 스무디, 커피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료는 카라멜 마끼아또입니다. 저는 응애 입맛이라 쓴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딸기 스무디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동 딸기 80g, 우유 120g, 설탕 50g을 넣고 갈아줍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는 딸기 스무디가 이 손쉽게 컵 우리 만들어 집에도 있는데. 네. 딸기 스무디. 이번에는 카라멜 마끼아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집에 하나씩 들 가지고 계시는 에스프레소 기계를 준비하시고 에스프레소를 내려줍니다. 어, 야 멈춰. 어디까지 나온 거야? 아이씨. 어디까지 아, 나오는 거야? 깜짝을 못 해. 컵에 얼음, 우유 80g, 카라멜 시럽 15g을 넣어줍니다. 또 다른 컵에 우유 120g을 넣고 에스프레소 기계의 스팀 기능을 이용해서 거품을 내줍니다. 뜨거운 거 아니야, 저거? 거품 낸 우유를 컵에 조심스럽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에스프레소를 부어준 뒤 맨 위에 카라멜 시럽을 뿌려주면 카라멜 마끼아또 완성입니다. 완성되었네요. 이제 이 그냥 먹어도 맛있는 두 음료를 섞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우리 엄마가 빙수 먹는 것처럼 으깨 드시네. 먹어보니 진짜 구라한치고 맛이 없지는 않은데 눈치 없는 카라멜 마끼아또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딸기 스무디의 풍미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두 재료 간의 케미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의미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니 실패했다여 실망하지 말고 이 실패를 바탕삼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봅시다. 이번에 만들 것은 에스프레소를 첨가한 밀크티입니다. 그런데 이제 딸기 버블과 딸기 시럽을 곁들인 제일 먼저 딸기 타피오카 펄을 만들어봅시다. 냄비에 딸기 80g을 넣고 으깨줍니다. 딸기가 충분히 으깨졌다면 타피오카 신기하다. 전분 40g을 넣고 약한 불에서 조리해줍니다. 이렇게 끈덕진 질감 됐다면 불을 끄고 타피오카 전분 25g을 추가로 넣은 뒤 반죽해줍니다. 우와. 이렇게 만들어진 딸기 펄 반죽의 모습입니다. 가위로 우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끓는 물에 2분 정도 삶아줍니다. 조리가 우와. 완료된 펄에다 설탕 2큰술을 넣고 섞어줍니다. 딸기 펄은 이걸로 끝. 우와. 이제 딸기 시럽을 만들 겁니다. 냄비에 설탕 60g, 딸기 60g을 넣고 약한 불에서 딸기를 으깨가며 조리해줍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고 딸기가 균일하게 잘 으깨졌다면 완성입니다. 이제 밀크티에 사용할 홍차를 만들 겁니다. 아, 홍차 만든다 해서 뭔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그냥 찻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는 게 끝입니다.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연성을 시작해봅시다. 연성. 컵 바닥에 딸기 펄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딸기 시럽을 넣은 뒤 숟가락을 이용해서 시럽과 펄을 잘 섞어줍니다. 이어서 얼음, 홍차, 우유를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에 않나?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한 뒤 취향에 따라 달콤한 크림을 얹으면 오늘의 요리, 징버거님께서 먹어보고 싶다 하신 딸기 커피 우유 완성입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색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맨 위는 눈밭처럼 새하얀 크림이 깔려있고 그 아래에는 맥심 믹스커피 같은 친근한 색감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연한 우유색과 강렬한 빨간색이 우리의 시선을 강탈합니다. 얼른 먹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비주얼이네요. 진짜? 조심스럽게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 내가 그때 말했던 그 비주얼이다. 라떼, 딸기 라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넣으니까 그 핑크색 같던 애가 갑자기 그 커피 색깔이 되면서 그 안에 둥둥 떠다니는 딸기 그 덩어리들, 응어리들. 내가 전에 먹었던 거랑 똑같겠는데? 야, 이거는 팔면 망하겠다. 짜증나! 이 기대했는데 안 되는 건가? 맞았구나. 이 그런 거냐. 안 판된 단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미안.
전략 기억해.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적어도 돼?